아브라함의 시험 얘기를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좀 자잘한 질문들이 있는데 미국 화폐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사실 돈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10불짜리면 10불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 그렇게 이 돈을 신뢰하겠다.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 때 그 믿음은 trust인지요, believe인지요. 영어에 believe라는 말이 있습니다. believe. 이 believe라는 말은 아무 데서나 써도 돼요. 그래서 believe라는 말은 뭐 믿는다는 말인데 이제 그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believe라는 건 미국에 살아보면 아주 그냥 아주 쉽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는 단어와 거의 다름없이 사용해.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 보여? 그러면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이 I believe he is Korean. 나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믿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뭐예요? 어떤 절실함이나 심각성을 띠고 있고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게 뭐 그 사람이 한국인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한국인이라고 믿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 believe라는 단어를 미국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believe는 신앙적으로 어떤 아주 깊은 그런 뜻은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believe보다, 보다 이제 더 I trust him. Trust. 나는 신뢰한다. 그 말이 훨씬 더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믿음은, 이 believe라는 그런 가벼운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trust, 너는 엄마 말을 신뢰해. 나는 우리 엄마 말을 신뢰해.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해. 그런 면에서 trust. 그건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I believe라는 말도 잘 안 쓰고, trust도 잘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faith. 그래서, 이 faith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번역되기가 특히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되기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거를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믿음은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야. 그러니까 faith가 마치 뭐예요? believe 인 것처럼 인식이 돼서 좀 이렇게 무게가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아주 깊은 그런 뜻이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아시겠죠?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리라고 믿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올까? 나는 비가 오리라고 믿는데. 뭐 그런 믿음은 맞아도 좋고 뭐예요. 틀려도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런 말에는 전혀 믿는다는 말이 어울리지가 뭐예요? 않아요. 그래서 신뢰 쪽이 훨씬 더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벌써 그거 믿을래도 그거는 그냥 뭐예요?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뭐예요? 못 믿겠더라고. 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다 있고 그 아들이 사람이 돼 가지고 이 지구에 와서 뭐 십자가에 막 이런 순 거짓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믿었으면 엄마 아빠 뭐 집안에서 다뭐 그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말, 너는 그거 왜 믿지?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요, 뭐.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아빠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니면 뭐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맞겠죠, 뭐. 이런 식은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 이제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누가 그 깨달음을 줘요? 성령이. 아, 깨달음.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이거를 faith.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I have, 나는 그것을 가졌다. 무엇을 가졌다? I have a faith. 이 faith를 가졌다. 그래서 이 faith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믿음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참
문제다. 미국서는 구분이 됩니다. 알죠? believe.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뭐 쓰면 돼요. 오늘 저녁 식사가 시간 맞춰 나올까? 그럼 I believe it will be. 나는 저녁 맞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이 뭐 별 차이 없어. 그러나 이게 이제 faith가 될 때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누가 들어와서 성령이 오셔서 와, 야, 내가 그게 이게 다 믿기네. 그게 무엇과 똑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 미스터 구가 용서가 뭐요? 되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된 것처럼. 그건 뭐예요? 내 자신이 한 용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마음,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 속에 넣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그 나는 가지지 않았던 것을 탁 주셔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와,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우기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인데, 나는 구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난 죽으면 뭐예요? 천국 가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교인 아닌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만 잘났네? 이 말이 안 통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faith, 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좀 거북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선물로 탁 넣어주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거든. 주는데 아무리 줘봐야 이걸 사람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받을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안 걸릴 때 받아. 왜? 이게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어쩔 수 뭐요? 없는 거구나. 그럴 때, 아, 그럼 내가 살려면 적어도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어떻게? 인간 의사들이 나를 치유할 수 없을 때, 그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내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렇죠. 응.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현대의학이 손들어 버리면, 가만 없잖아. 요즘 현대의학이 뭐, 그래서,
계셨던 분, 그 병원에 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이 항암 치료를 당신이 받으면, 안 받으면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받으면, 뭐, 한 달, 두 달? 연장 가능성은 있다. 그걸 연장을 보장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살아봐야 뭐예요? 그 항암치료 병원에서 하라는 그 항암치료를 받아서 살아봐야 6개월 더하기 뭐예요? 2, 3개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살아봐야 8개월이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급하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뒤진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발견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나도 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가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꺼졌던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고. 강의 들어오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식도가 협착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못 잡수시는 거야. 물 마시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그, 우리 여기 누룽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룽지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여기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방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식도가 이렇게 꽉 막, 이 방사선을 많이 조이면, 식도 안이 헐어요. 헐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흉터가 생기고, 이러면 식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이렇게 못 내려 먹어도.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걱정할 일이 생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럼 그게 더 잘 막, 더 안 내려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강의를 듣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나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헐어 있어도 잘 안 막혀. 이럭저럭 내려가. 내려가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좀 잡으셨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막, 이렇게, 혈압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혈압을 재보니까 굉장히 혈압이 낮고, 맥박도 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밤중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뭐 또 막 검사하고 막 이러니까 어떡해. 이제는 하나도 안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이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절대로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것도 의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면 그게 흉터도 점점 풀리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간경화가 걸렸다. 그러면 간경화도 간에 흉터가 많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흉터도 점점 풀릴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간경화도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식도에 아마 이 강의를 대학병원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어. 그래서 흉터에 그 흉터가 생겼잖아. 그러면 그 흉터도 풀릴 수가 간경화에 그 흉터도 풀리는 것처럼 식도의 흉터도 다시 풀릴 수가 그 흉터라는 것이 섬유질이거든. 섬유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섬유조직을 이렇게 분해해서 녹여서 흡수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흉터가 조금씩 없어질 수. 왜? 예를 들어서 얼굴에 무슨 다쳐서 흉터가 있었다. 어릴 때. 그럼 점점 커가면서 그 흉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위장에 구멍을 내야 된다. 그래서 관을 삽입해서 음식을 위장으로 직접 넣어줘야 된다. 이거는 식도는 포기해라. 그래서 저한테 박사님 이거를 그렇게 할까요? 하고 그래서 내가 하라 하고 왜?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병원서는 이게 그 흉터가 없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 의사는 더 나빠진다 그러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계속 물이라도 마시고 주스라도 마시고 무슨 죽이라도 그래서 기도하고 노래 부르면서 뉴스타트 강의 들으면서 하여튼 그래서 삼키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하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암 걸려서 얻은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죄를 다 뭐예요? 떠안고 죽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을 뭐예요?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박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뭐, 정말 정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 천국에서 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어떻게? 대박이죠, 대박. 안 그래, 지우야? 대박이지? 그래서 believe. Trust, faith. 이건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냐 아무리 해봐도 안 나와요. Faith.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라고 말하기로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너무 격이 떨어져.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내일 비가 올까? 그러면, 나는 비가 올 거라고 믿어.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믿음인데 그거는 누가 역사하신 믿음이라?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래서 이 페이스는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단서가 붙어야 돼. 성령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은 trust인지요, believe인지요, 두 단어가 뜻이 같은지 조금 다른지 궁금합니다. 최종 답변은 같은 것 같아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게 답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름까지 미리 정해 주시고, 운명이 선택되고 결정된 분인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운명되어 진근가요? 이제, 그쵸.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도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었다. 그거를 운명 지어져 있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단이 뭐를 주장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도 이제 사단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 있는 자유를,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이 그 루스벨에게 주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이 없죠. 그렇죠? 우린 지금 전쟁 속에서 살고 있잖아. 악령과 뭐예요? 성령 사이였어. 그래서 우리는 악령은 막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제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성령은 강제로 들어오진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해야 또 들어온다고. 왜?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랑은,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은, 아주 나쁜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들어와. 그치?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달라 이 말이야. 왜 선택도 안 하는데 선택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면 그거는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하나님 이 악령들은 무례해. 막 들어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허락도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령하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주면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했는데 사단이 이제 아주 나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내 속에 넣어주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달리다가 아 내가 악령이 넣어주는 이 나쁜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악령을 몰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확실히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어요.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라 분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하나님은 자 빨리 빨리 나를 불러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게. 그런데 내가 구할 때까지 내가 정말 문을 막 두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선뜻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 만약 도와주면 사단이 뭐라 그러게요? 하나님은 뭐 무조건적 사랑이라며요? 그런데 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막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막 도와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마치 어떤 사랑처럼 보여?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의 선택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이 의지의 자유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들어와서 도와주시지 뭘. 그렇게 되면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힘드신 거야. 빨리 도와줘서
빨리 암도 빨리 샥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아직도 이 속이 복잡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예수라는 이름도 지어 주셨다라는 건데 사실 예수라는 것이 이제 이름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예수는 이제 이스라엘 말로 예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로 예수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라고 부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왜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적어놨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가 온 세상을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글자 책 이런 게 알렉산더 대왕이 다 퍼뜨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말에 다 능숙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성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다 그리스 말로 기록해가지고, 헬라, 그러니까 헬라 말이라고 하잖아요. 헬라, 그리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너 이름은 예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히 정해준 이름이 아니라는 것. 그 예수는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이름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게 예수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바로 이제 구약 그 발음대로 가면 이제 예수님도 야슈아거든요. 예수아. 야슈.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야슈아예요. 그 예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제 지도자가 돼요?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바톤을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단강을 탁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야슈아,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고 모세는
그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죽어요. 이제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광야 시대 모세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시대로 됐다 이제 여호수아 예수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세 시대가 어떻게 끝났다는 것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는 끝났다. 광야 시대는 끝났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사실 모세의 역할도 광야에서 한 모세의 역할도 예수님의 역할이었는데 그때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너무너무 이제 낮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으면 조금은 조건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준이 너무 낮으면 조금은 혼내도 돼. 근데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 지우는 수준이 높은 아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혼내지는 마세요. 요즘 엄마가 혼 옛날보다 많이 내 적게 내? 적게 내? 와. 그래서 지우는 말만 해도 잘 알아. 듣는 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십자가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요즘은 이제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뭐를 준 거예요? Faith, 믿음을 준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자꾸 뭐 지키라 달라 할 이유가 뭐예요? 없었죠. 그렇죠.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뭐를 가르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무엇이었다? 약속 언약이었다. 이제 우린 그 약속대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옛날 모세 시대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거는 옛 계명이었다. 옛 계명이었다. 그 옛 계명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옛 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 계명은 다 뭐냐?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율법들은 그대로 뭐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명령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새 언약이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약속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오랫동안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거절한다, 성령을 소멸시킨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 이러지만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눈을 떠보면 어떻게 새로운. 근데 그때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사람이 되어 있다고.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시라. 아시겠어요? 기대하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자꾸 나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꾸 악령이 응? 자꾸 허락도 없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내가 언제 이런 악한 생각이 전혀 없고 정말 긍정적인 사랑만이 내 가슴에 가득한 때가 언제 올까?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 고민이 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혼자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돼. 내가 내 힘으로 미스터 구를 그런 식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 부활시키겠다라는 말은 새롭게 뭐예요?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으니 보라.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만든 그런 인간으로 결국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가자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그렇죠. 그래 이 세상 이 지옥 세상에선 이 악령들이 다
너무 괴롭혀. 내 주위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배반하게 하고 나를 욕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확실할수록 사단은 나를 어떻게 더 괴롭혀서 더 시험하고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라고 끝까지 끈덕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나도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참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네,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게 지옥이었어요. 왜? 맨날 뭐요? 맨날 욕 듣고, 물론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부터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랬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랬던 사람들, 그 교인들이 몇 명 안 됐다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전도해서 몇 명, 이렇게. 그랬던 식구가 지금은 많아졌는데, 되게 많은 거겠죠. 그런데 성령이 준 페이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별로 없어. 그렇죠. 요거 빌리브 하는 사람은 많아. 나 믿어.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암이 걸렸기 때문에 이 성령을 어떻게 갈급하고 하나님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유전자 켜 주세요 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뭐예요? 더 간절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이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런 입장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 없어. 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사단이 암을 줄라 그럴 때 그래 줘봐. 주면 얘는 나를 어떻게 간절히 찾을 수 있을 때 해봐. 누가 이기나. 아시겠죠? 너는 얘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암을 주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서 암 탁 걸렸을 때, 아, 여러분이, 뉴 스타트가 있네? 생기? 유전자? 켜지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네? 그죠? 이럴 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줄 알았더니 뭐요? 이렇게 무조건적이라니. 이야, 이제 진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딱 되면 사단이 김 팍 새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그래도, 한번, 죽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 안 낫고 내가 사단이 끝까지 그렇게 버틴다면,
안 낫고 내가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을 버리지 뭐요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끝끝내 누구에게 승리를 돌리셔야 돼? 하나님. 자, 하나님은 천국으로 오면 그것으로 승리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일찍 떠난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하나도 안타까워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뭐요? 알아서 다 해서 우리 자녀들도 다 만나게 해 주실 것을 그거를 내가 걱정을 하면서 눈을 안 감아도 됐었을 것을 하고 그때 가서 아마 그 정도는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투병에서도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뭐야,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눈을 감으면 안 돼. 그렇죠? 편안하게 가고. 그래요. 저도 그 4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막 감옥을 가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지금 40년 후에 돌아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셨다고. 참. 근데 그때는 막 하루하루가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막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걱정하고 그래서 다 이제 그래서 생각하면요 그 이제 지우하고 자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우 생각에도 엄마를 많이 걱정을 해.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실 이런 나이에서는 엄마 뭐 그러고 뭐 엄마를 걱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애가 돼. 그래서 이 나이에서도 우리 엄마가 나아야 될 텐데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됐지. 이런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왜? 그렇지? 근데 이 나이에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그런 마음을 애들이 가지지 뭐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번에 새 팀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보면 그 상당히 아이들이 성숙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복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